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남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이후 퇴직금 명목으로 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주시은입니다. 더 많은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SBS 뉴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경기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